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오늘은 보이나요? 어디 앉아야 보이나? 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고개 숙여야지 보이나? 오늘은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언박싱. 오늘의 언박싱은 무엇이냐 하면, 내 얼굴이 나오나? 내 얼굴 안 나와야지 되는데. 제가 항상 연말 되면은 후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는 곳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화성시청 서부 누림센터 노인복지관, 화성시 서부 노인복지관 내서 연말 되면 후원해 준다고 후원님들께 보내는 선물이랍니다. 그래서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에서 선물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요거를 오늘은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처음 한 가지는 뭐냐면 짜잔! 여기를 짜잔 하고 봉투를 포장도 꽁꽁이 잘 쌌네요. 쿠키라고 그래요.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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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가 이렇게 선물로 들어있습니다. 와, 여기에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서 후원회원들한테 보내는 선물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쿠키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조금 조금 정성스럽게 조금 조금씩 후원하는 곳인데, 어머, 여기에 이렇게 짜잔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 와, 엄청 좋은 거, 이렇게 카드도 들어있어요. 여기. 카드도, 여기. 2022년 후원금 품 사용 현황,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자세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땡큐 해갖고, 여기에 이민연, 여기에 글씨가, 여기에 쓰면은, 이민연 한해 동안 화성시 서부 노인복지관에 보내주신 따뜻한 나눔과 응원 덕분에 서부권역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욱더 행복한 지금을 전달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후원해주는 걸로다가, 고맙게 잘 썼다고, 그리고 2023년 개면연에도 어느 해보다 행복한 신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하고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 원장 박정숙 두 손모음 해서 후원회원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쿠키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거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서부노인복지관에 조금씩 후원하면은 이렇게 기쁜 소식들이 가끔씩은 집으로 날라온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죠?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우리 3분기 평생수업 휴강 들어갔거든요. 지금. 집에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박싱이 있어요. 요거는 남양농협 노래교실 전기총에 상품해서 노래교실에서 상품으로, 와, 요것도 끈해 보일까요? 요거는 뭐냐면 짜잔! 요거는 엄청 좋은 거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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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찜기 그릇. 언박싱이었습니다. 이렇게 찜기구를, 어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찜기도 할 수,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떡주 쪄서 먹고 그럴 겁니다. 언박싱. 제가 이렇게 언박싱을 하였습니다. 따뜻한 이민연 한 해를 보내면서, 늘 건강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요. 내년 2023년 토끼띠
개면년에도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세요. 지금이 행복한 어른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언박싱도 해주셨고 노래교실에서 언박싱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은 바오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나 마스크를 안 쓰고 말했네. 어머 마스크 안 쓰고 내가 이렇게 키우는 국화 보세요. 이거요 아직도 이렇게 꽃이 있어요. 와, 5분이 지나갔네. 요게 제가 키우는 국화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아직도. 내년에도 국화 키우기는 제가 도전을 할 거고요. 제라늄서부터 예쁘게 이렇게 꽃이 피어있답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제라늄꽃과 다육이꽃이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6분 영상으로 오늘은 찍었습니다. 요즘 송년이라고 가요대전 이런 것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언박싱으로 서부노인복지관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주신 후원 조금씩 한다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신 걸로 언박싱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쌤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국화꽃 내가 키운 건데 직접 이렇게 가지를 봄 되면 이렇게 가지를 하나 뚝 띄어서 키운 건데요. 이렇게 예쁘게 아직도 이렇게 피어 있어요. 예쁘죠?